먼저 이재명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그저께 소회 복구 활동 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뵙던 모습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현장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의원님들 거듭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마가 남긴 상처가 참으로 큽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인명 손실이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13개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주시길 바라고 절박한 피해 주민들에게 1분 1초가 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 지원도 반드시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농민들로부터 참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리는 바입니다.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습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해 곡물협정 종료 때문에 국제 농산물 시장 불안정이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등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무려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잡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상저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으니 나빠지고 있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 추경이 필요합니다.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그리고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투자 등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화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 또한 시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그리고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돈 100만 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이 좋을 때 100만 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닙니다.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곡간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곡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호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 부여에 가서 정말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소중한 시간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또 재난 지원을 현실화하고 또 예방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여야 수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TF에서 피해 지원 현실화 방안과 또 재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 관련 법들, 농업 재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들을 손질하는 일을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어제 하천법을 처리했고 도시침수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침수방지법은 한 달 뒤에 처리하자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이 도시침수방지법은 미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야 TF가 이 민생 우선 여야 정치 복원이라는 작은 틀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저는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민생 문제에 관한 여야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의총은 지금 현재 닥쳐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토론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이 수혜 문제도 수혜 문제고 지금 경제가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입니다. 이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능하기까지 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추경 문제는 반드시 우리 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해복구 및 재예방대책까지만 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행안위 간사의 재난대책 관련 법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행안위 간사 강병훈입니다. 최근에 그 수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과연 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기후위기,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연 이 기후위기를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위기관리 시스템 전체가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위기 등 이 환경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행안위에서 준비한 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컨셉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재난 대응과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이 된 극한 호우, 이 기후위기, 이것을 법에 담아내는 것,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 이것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기본법의 개정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할 때 기후위기를 반영하게끔 법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 피해 사례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일고 비록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입니다만 이것들을 명확히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기후위기 등 환경적 변화를 담는 것입니다.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 공무원들만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하게 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산지법의 1심 판결이 2주 전에 나왔는데요.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2심, 3심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후위기를 반영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 재난안정의 이 개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준수의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반드시 지키게끔 해서 이 책임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재난 대응인데요. 지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난은 그게 아닙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규모와 이 피해 내역들을 다 조사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전환과 똑같이 이 피해 규모라는 게 대략 짐작이 되고 그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먼저 사회재난처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를 함께 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관리 통제관리소장의 의무를 강화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미호천이 범람되고 홍수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수통제소장이 행안부와 지자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덕구청이 통보를 받고 청주시에 연락을 하고 청주시가 충북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책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도로관리청이나 경찰까지는 안 간 겁니다. 충북도에 여기서 분명한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를 가지고서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수통제관리소장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행안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도로관리청에게도 일괄적으로 날리게끔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서로 핑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해서도 각종 정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대응 단계에서만 활용한데요. 예방과 대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피해 보상인데요. 이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구비 지원을 좀 상향을 하고 또 이것들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은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법에 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기후위기 재난 3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 논의에서 충실히 임해서 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웅 행안위 위원장님의 스웨덴 재난 대응 방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경웅입니다. 먼저 47분의 이번 수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이 빨리 쾌유가 될 수 있게끔 기원을 드립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태원 참사와 비슷하다. 오송 지하차도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때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이 1조 5천억 들여서 해서 이태원 참사 때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조특위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연습은 많이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굉장히 안전불감증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책임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바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 한 명이 소중한데 이 2020년도에는 부산 초량지구에서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고 작년에는 포항의 냉천이 범람해서 불과 냉천에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천에 운동기구를 만들면서 이 하천의 폭이 좁아들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선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계 공무원들만 몇 명 구속시키고 법적 조치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같은 사안 가지고 계속해서 재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국의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이 공무원 교육을 해서 거기서 일정 정도 수료를 하면은 재난안전 파트에 배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을 연수한 공무원이 청소과에 근무한다든가 뭐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홍보과에 근무한다든가. 그래서 작년에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묵살된 이 사전 경고나 보고 체계 붕괴, 또 유관 기관의 공조 실패, 또 서로 이제 미루고 있는 책임 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태원 때도 112 신고가 이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 계속 압사 우려에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파가 안 됐고 대응이 안 됐듯이 요번에 오송 지하차도도 이 행복청 직원이 세 번이나 전화를 했고 또 금강홍수통제소에서도 흥덕구청 건설과에다 신고를 했고
이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이 일일에 두 차례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감리단장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하게 보질 않았던 것 같고 또 마을 주민이 소방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이태원 참사 때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라는 정보보고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에서 이거를 묵살했던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고체계의 붕괴도 보면 김용환 지사가 1시간 뒤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가 됐다라면 이 괴산댐의 원료현상을 가보지 않았을 겁니다. 괴산댐 원료현상은 김 지사가 괴산에 갔을 때는 이미 원료현상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점심 먹을 거 다 먹고 5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오성지하차도에 가서 현장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사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10시쯤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것과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때 발생 1시간 후에 인지를 했고 자기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1시간 40분 후에 도착을 현장에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중대본도 4시간 후에 가동이 됐고요. 용산구청도 10시 54분에 인지를 했고 서울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공조실패는 청주시는 이게 이제 이 도로는 충북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하천은 청주시에서 하게 돼 있고 미호천교의 확장공사는 행복청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나면 충북도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청주시는 알고 이를 그냥 끝내버리는 자기들이 그리고 충북도는 행복청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서 묵살이 된데 재밌는 얘기는 충북도에다가 행복청 직원이 전화할 때 경찰 소방 다 알렸다 그러니까 충북도도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북도에 전화 받은 직원이 그럼 우리는 알고만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도 흥덕소로 신고가 들어가서 발생해서 이제 갔지만 이게 태블릿 PC가 고장이 나서 위치가 제대로 찍히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면 무전기나 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로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른 2지구에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2지구에 경찰이 배치될 정도로 정말 오류가 극심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소방에게 공조 요청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고 소방이 경찰에게 15건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 대응하자고 그것도 잘 대응이 안 됐고 용산구는 그 당시에 응급의료기관의 분산 배치가 안 돼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 주검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했던 재난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도 버스가 12시까지 사고 현장을 다니고 안전문자도 1시간 40분에나 재난문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회피인데 이 책임 회피는 이게 결국은 보니까 청주시는 지하차도 관리는 충북도청이 있다. 우리 잘못 없다. 충북도청은 행복청이 교량공사라면서 제 방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경찰은 도로 통제는 이 지자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충북도청은 워낙 제한된 인력으로 동시다발의 재난 현상을 완벽히 책임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핑계들을 대는데 이런 재난안전의 시스템이라든가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로 앞에 차량 통제만 했어도 이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이태원 참사도 좀 더 빨리 인지를 해서 기동 중대, 일개 중대만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를 했다고 한다면 159명의 아까운 우리 생명들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다시 지금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왔는데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그 망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행안위에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짚어서 제대로 점검하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반복된 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재난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충북도지사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특별조사기구를 독립되게 만들어서 왜 이태원 참사가 났는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